한편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7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소환을 통보한 건데요.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응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구혜진 기자입니다.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. 이 대표는 통보를 받았는지 소환에 응할 건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을 아꼈습니다. 소환 통보 받으세요. 여기 우리 대변인들이 얘기할게. 밀지는 말면 좋겠습니다.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. 민주당은 대장동과 관련한 조사인데 성남FC 사건 변호인에게 구두로 전달됐다며 소환 통보 방식도 비판했습니다.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가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을 당기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.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단 1원도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누가 돈을 받았는지는 혐의 입증과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다른 곳에서 어떤 기부를 받은 게 있다? 그것도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중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고요.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. 한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를 모른다고 한 건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라고도 했습니다.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와 관련해 현재까지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불출석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JTBC 구혜진입니다.